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 버크는 말했어요. 소보맘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듯이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펼쳐보세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책이라는 친구는 생각할수록 생각을 부르는 정말 멋진 나의 친구. 여러분을 오늘도 상상의 세계 속으로 소보맘이 안내할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생생한 목소리로 실감나고 재미있게 채워드릴게요. 제목 행복한 왕자. 원작 오스카 와일드. 어느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커다란 광장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죠. 우뚝 솟은 기둥 위에 왕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상은 온몸이 황금으로 뒤덮여 반짝거렸고 두 눈은 푸른 사파이어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또 왕자가 들고 있는 칼자루에는 커다란 루비가 하나 박혀 있었죠.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동상을 보며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요. 정말 아름다워. 우리 도시의 자랑거리라니까. 맞아. 사람들이 이 행복한 왕자를 보려고 멀리서도 온다잖아. 그러던 어느 날 제비가 날아왔어요. 이 제비는 따뜻한 남쪽 나라로 지나던 길이었지요. 힘들다. 여기 동상이 있네. 오늘은 저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 발 끝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제비가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은 그때 갑자기 제비의 머리 위로 물이 뚝뚝 떨어졌지요. 비가 오나? 제비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었어요. 바로 행복한 왕자의 눈물 방울이었지요. 왕자님, 왜 울고 계세요? 제비가 묻자 왕자가 멀리 보이는 낡은 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다들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지. 내가 살아있을 땐 그 말이 맞았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구나.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너무 슬프구나. 행복한 왕자는 매우 슬퍼하며 제비에게 말했어요. 저기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이 보이지? 아이가 매우 아파 몇 달째 칭얼대지만 엄마는 돈이 없어 약을 살 수가 없구나. 혹시 내 칼자루에 박힌 루비를 떼어내서 아이 엄마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힘들고 지쳤지만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왕자님, 알겠어요. 제비는 부리로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콕콕 떼어내어 입에 물고
언덕 위 집으로 힘차게 날아올랐어요. 그 집 창문 안을 바라보니 아이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엄마는 피곤한지 책상 위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지요. 제비는 엄마가 졸고 있는 책상 위에 루비를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행복한 왕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제비의 마음은 아주 뿌듯하고 기뻤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제비가 행복한 왕자에게 말을 했지요. 왕자님, 저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하루만 더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저기 보이는 저 집에 글 쓰는 작가가 돈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구나. 며칠째 밥도 못 먹어서 곧 굶어 죽을 것 같아. 저 사람에게 내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떼어다 건네줄 수 있겠니? 네? 왕자님의 눈을요? 아, 안 돼요, 그건. 제비야, 난 괜찮단다. 내 걱정은 하지 말렴. 제비가 왕자님을 말렸지만 왕자가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비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아, 추워지기 전에 어서 떠나야 하는데 어쩌지? 에이, 그래. 하루만 더 있다가 내일 가면 되지 뭐. 제비는 왕자의 부탁대로 한쪽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떼어냈어요. 그리고 그 작가에게 가져다 주었죠. 사파이어잖아? 누가 내게 이걸 가져다 주었지? 누군가 나에게 놓고 간 선물인가 봐. 이걸 팔아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글을 완성시켜야겠어. 작가는 사파이어를 보며 매우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비가 말했어요. 왕자님, 저는 이제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떠나야 해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야, 잠깐만. 마지막으로 내 부탁을 하나만 더 드려주렴. 저기 광장 끝에 있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도랑에 빠뜨려 울고 있구나. 저대로 집에 들어가면 아빠에게 혼이 날 거야. 내 남은 한쪽 눈을 저 아이에게 가져다 주겠니? 네? 그건 안 돼요. 그럼 앞으로 왕자님은 앞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난 괜찮단다. 제비야, 제발 내 부탁을 들어줘. 제비는 매우 슬펐지만 왕자의 부탁대로 마지막 남은 한쪽 눈에 사파이어를 떼어내어 성냥팔이 소녀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우와, 보석이다. 이걸 아빠에게 가져다 주면 혼나지 않을 거야. 우와. 성냥팔이 소녀는 매우 기뻐했어요. 행복한 왕자에게 돌아간 제비는 두 눈을 잃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왕자를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비야, 정말 고마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떠나렴. 하지만 제비는 이번엔 왕자의 말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 제가 왕자님의 곁에 남아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제비는 그날 뒤로 전 세계를 돌며 보고 들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행복한 왕자에게 들려주었어요.
따뜻한 나라의 울창한 숲과 다른 나라의 새들 이야기, 아름다운 꽃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하지만 왕자는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더 궁금했어요. 제비야, 나는 너의 이야기도 즐겁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궁금하구나. 네가 보고 와서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겠니? 네, 왕자님. 제가 살펴보고 올게요. 제비는 도시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어요. 화려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자들도 있었지만 돈이 없어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과 잘 곳이 없어 공원 벤치에서 잠든 사람들도 있었지요. 제비가 돌아와 자기가 본 모습 그대로를 왕자에게 들려주었어요. 왕자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제비야, 내 몸에 덮여있는 황금을 조각조각 떼어내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니? 네? 안 돼요. 그러면 왕자님의 모습이 흉하게 변하고 말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난 어찌되든 상관없단다.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 조각을 조금씩 떼어내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이야, 황금이다, 황금.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어. 우와, 이걸 팔아 잠잘 곳을 찾아봐야겠어.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올랐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해질수록 행복한 왕자의 모습은 흉하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비와 왕자의 마음만은 따뜻했지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되었어요. 그날 밤도 펑펑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왔지요. 제비는 너무 춥고 지쳐서 이제 날지 못했어요. 제비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을 힘을 다해 날개를 바닥여 왕자의 어깨 위로 올라가 왕자님께 말했어요. 왕자님, 전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비는 그렇게 말하고는 왕자의 발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그 순간 왕자는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을 흘렸죠. 그러자 왕자의 심장도 쩍 갈라져 버렸어요. 다음 날 시장이 광장을 지나가다가 행복한 왕자를 보았어요. 아니, 언제 저렇게 변했지? 아, 정말 보기 흉하군. 사람들도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며 시장의 말에 맞장구 쳤어요. 아, 정말 흉하게 변했네요. 이 도시와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흉측해. 맞아요, 맞아. 저 동상을 치우시오. 다른 동상을 다시 세워야겠소.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녹이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버렸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고 그대로 있었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은 왕자의 심장을 제비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저 도시에서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찾아오너라. 천사들은 왕자의 심장과 제비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지고 갔어요. 오, 정말 소중한 것을 가져왔구나. 앞으로 행복한 왕자는 영원히 내 곁에 머물고 제비는 영원히 이 하늘나라에서 노래할 것이니라.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했던 행복한 왕자와 제비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어느덧 2019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어쩌면 늘 나만 알고 나의 행복을 위해 살며 달려왔을 우리들. 한 해의 마지막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지금 행복한 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어요. 화려한 자신의 모습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어 결국 겉은 흉물스러워졌으나 나눌 수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했던 단 한 사람. 물질적이어야만 꼭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쁜 미소를,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멋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웠던 2019년, 그 추억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기를 바라며 행복한 상상, 소보루히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